일단은 이분은 2,500점대 정크랙하고 맥크리를 하신다고 보내신 분입니다. 연습 전투 스킵, 연습 전투, 연습 전투, 연습 전투 스킵. 한번 보도록 하죠.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일단은 뭐 팀원들 픽은 뭐 조합 맞는 거는 기대할 필요 없죠. 맥크리, 파라, 정크랙, 로드 오브 원탱이, 아나, 메르시. 딱 플레이에 걸쳐 있는 그 정도 점수 되네요. 골드하고 라인하르트로 바꿨네. 맥크리가 조합 맞는데? 듀오한 애들이 양심이 있네요. 오, 싸. 피드백은 한달 치밀려 있어. 오우. 일단 입구 덫은 기본으로 이렇게 깔아주기만 하면 웬만하면 통해요. 상위 500위에서도 통하기 때문에 입구 덫은 확률이 낮다 뿐이지. 티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입구 덫은 더잘 통하거든요. 겐지 직격. 주먹. 오케이, 나이스. 힐킹 먹고. 덫. 괜찮은데? 하시는 거 괜찮은데요? 파이어 괜찮지? 지금 타이밍 좋, 할만하지? 오! 저, 나이스. 오, 좋은데? 좋아, 타이밍 좋아. 좋아. 아! 뽕, 아, 왜 뽕을 버리시지? 좋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상당히 정크랙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 상대가 이거 정크랙인 거 보고 픽 바꾼 거죠? 디바의 자리아에 대놓고 카운터 뽑은 거잖아요, 저번에. 덧. 덧, 깔아놔야지. 시프트, 오케이. 좋았어. 겐지 궁설이 딱 들리자마자 시프트 깔아놓고 빼는 거. 아, 좋은 선택. 우리 파라한테 오버록 걸릴 테니까 들어가서 싸워야죠. 아, 이거 시프트 좀 늦게 터뜨렸으면. 우리 팀 메르시 궁. 플레이 방식 자체가 엄청나게 수비적이신 분이시구나, 이번에. 정크랙 하시는 분들도 뭐 하시는 분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다 다른데 엄청 수비적으로 하시는 분. 이것도 나쁘지. 엄청 수비, 차라리 엄청 공격적으로 해서 제대로 못 빨, 못할 바에 엄청 수비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진짜 훨씬 나아요. 약간 조금만 들어갈 때 각만 잘 재면 이거 더 잘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딱히 크게 나쁜 플레이는 아니에요.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수비적으로 하는 게 정석인 부분이었으니까 좋은 플레이처럼 보였지만, 지금 공격적일 때도 조금 수비적으로 하시죠?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에도 너무 뒤에 계시긴 해요. 근데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정크랙이 그만큼 오그레를 잘 끌 수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하면. 팔아보고 메인딜 넣으라 하고, 이건 정크랙이 어그로 끄는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겐지를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팀에 겐지를 처리할 만한 영웅이 없기 때문에, 팔아 정크랙이면 확정 딜러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겐지를 처리하기에는 힘들죠.
디바 조심. 디바 이거 정글에 잡을 것 같은데. 더더더더더더더 오케이 오케이 쏠죠. 로드워 끌었어. T1 자체도 굉장히 깔끔한데. 저는 정크래시 이 위치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포지션 너무 이 위에 있는 포지션. 왜냐면 정크래시는 히트스캔이 아니고 투사치에다가 곡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아래에 있는 건물 아래 장소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직격으로 못 맞추면 거의 유탄이 통통 튀는 걸로는 맞추기 힘들죠. 아무래도 위에서 쏘면 그만큼 많이 튀기 때문에 더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견제가 약해지는 거죠. 그만큼 상대 매크리 겐지 쏠도 뺐죠. 시프트 빠져야죠 이거. 아 좀 늦었어. 좀 더 빨리 뺐으면 살았겠는데 조금 늦게 판단. 아무리 중간 넘어오기 전에 미리 뺐어요. 솔저 뺀 게 아니네요. 맥크리 솔저 겐지 3딜이네요. 상대 파라 견제하려고 맥스를 뽑은 거죠 이거. 겐지 들어와서 정크레 죽이겠는데? 뭐야 왜 안 죽여? 겐지? 바본가? 못 죽인 건가? 뭐지? 가만히 있는 정크레스 왜 못 죽였지? 딱 평범하신 플레이? 뭐 딱히 못하는 부분도 없고 엄청나게 크게 막 잘한다는 느낌도 아니고 딱 센터 정도의 느낌? 지금 플레이 하시는 거 보면 이번에 근데 팀원들도 꽤 잘해줘가지고 이거는 그니까 정크렛이나 파라가 겐지를 안 봐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 겐지가 활약을 얼마 못했죠. 뭐 힐러를 자르거나 그런 활약을 한 게 아니기라서 실력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난 판이죠. 그래도 정크렛을 못하지는 않았어요. 네, 정크렛을 못한 건 아니고 상대편에 정크렛 있는 거 체크. 자리야 정크렛 덧 보였죠? 덧 금방 보였는데 들어가셨네. 정크랜 유저라면 상대편에 정크랜이 있다면 저런 거는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앞쪽에 덫이 깔려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토르비온 시메트라 정크랜 보통 상대편 조합이 터지면 나오는 조합인데 의외로 수비캐가 2명 3명 이렇게 되는 게 티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뚫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수비캐는 그만큼 포커싱을 잘해서 걔들을 한 번에 다 잘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지속적으로 딜이 잘 나오는 수비캐들이 훨씬 더 이득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비캐 많은 게 터졌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상대편 멘탈은 터진 거지만 오히려 우리 팀이 이길 확률이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밑에 덧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센터 앞에 오른쪽 앞쪽에 여기 이건 빨리 픽 바꾸고 하는 게 좋을 텐데. 맥그리 별로 좋은 픽 아닌데 차라리 파라를 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메르시도 있겠다. 그냥 파라 뽑는 게 훨씬 나을텐데. 핑 맥크리 고집하는거 별로 안좋습니다. 힘들어 이거. 이렇게 되면 궁타임 아니면 뚫기 힘들어요. 픽 자체가 카운터 맞은 상황이면 궁타임 아니면 실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 않은 이상 뚫기 힘들어요. 보시면 수비캐한테 엄청 휘둘리잖아요. 그러면 실력 차가 아까 수비할 때는 상대편이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공격할 때는 상대편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휘둘린다는 거야.
어느 거 하나 포커싱을 할 거 오더가 안 들어가고 지금 픽도 카운터 받은 상태 그대로 뽑고 가잖아요. 그냥 이거 디바 뽑 이거 디바 윈스턴 디바 그냥 돌진조합 뽑으면 되거든요. 수비캐 여러 마리 카운터는 돌진조합이에요. 저렇게 수비조합이 있는 거는 저렇게 토르비온 뭐 시메트라 정크레 막 이렇게 있는 건 돌진조합으로 시메트라하고 정크렛을 빨리 컷해주면 토르비온은 금방 잡거든요. 물론 토르비온이 겐지나 트레이서 카운터긴 한데 충분히 디바로 마킹이 되니까 디바로 마킹 들어가고 토르비온 마킹 들어가고 나머지 시메트라는 윈스턴이 보고 겐트가 이제 정크렛 휘둘러 주는 아니면 뭐 정크렛 보러 들어가도 되고 디바가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좀 힘드니까 아니면 이거 오리사를 뽑아서 들어가든지 이렇게 조합하면 못 들어가요. 이거 못 들어가 그냥 못 들어가 이거 그냥 휘둘리다가 게임 끝날 텐데 이렇게 가면 왜 픽을 안 바꾸지? 수비 용옥이 많은데 맥크리는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맥크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맥크리가 무슨 헤드 쏠 때마다 따는 거 따는 정도의 맥크리가 아니면 쓸모 없어 이거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거 맥크리 없는 거나 다름없어. 지금 맥크리가 하는 걸 봐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적을 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 포탑을 뽑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 탱커를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 방벽 치고 있고 죽고 그럼 지겠죠? 아 이건 대놓고 픽 카운터만 하는데 픽 안 바꾸는 게 너무 크다. 그냥 파라로 무난하게 바꾸만 주셔도 할만할 텐데 그 파라 넣은 돌진조합 썼으면 강 뚫는데 여기는 탱커 탓을 하네요. 라인 탓을 하네. 누가 봐도 이건 딜러 잘못인데 이건 누가 봐도 딜러 잘못인데 딜러가 쓸모없는 딜러 두 개 들고 있으면 당연히 4대6으로 싸워야 되는데 수비캐만 하는데 사람이 딸리면 당연히 지죠. 저건 픽을 바꾸셨어야 됐어요. 파라로 무난하게 다른 팀원이 픽을 안 바꿀 거라 생각하면 자기 혼자서라도 파라로 바꿔서 상대편 토르비온 포탑하고 입구에 깔려있는 시메트라 포탑만 정리해줘도 뚫을 수 있을만한 게임이었었는데 맥크리 계속 고집한 것 때문에 이거는 못 뚫은 겁니다. 정크렛은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맥크리 고집하는 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건 바꿨어야 됐습니다. 맥크리를 잘하시는 건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본 거는 안 좋은 판단. 정크렛 하는 거는 크게 뭐 제가 피드백 드릴 만한 건 없고 조금 공격적일 때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수비적으로 있는데 너무 수비적으로 있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보통의 정크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범한 평범하게 그냥 무난하게 해주는 1인분 해주는 정크렛 더 점수를 올리시려면 공격적일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휘저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분은